편안하게. 오케이. 숨을 들으시고 후 내세요. 안녕하세요. 도수치료하는 신경과 의사 김주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걸그룹 출신이었고 현재는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뭐 보컬 트레이너도 하고 있고 모델 일도 하고 있는 이소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턱이라든지 목, 등, 허리, 골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심각해요. 어떤 게 제일 불편하신지? 걸그룹 할 때는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제대로 안 풀어줘서 그런지 목이랑 어깨가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하고 두통으로도 오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요즘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네네. 턱에서도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힘든 환자실까.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딱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턱 관절이랑 네. 경추 1번, 2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엑스레이도 찍고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신경학적 검사도 하고 제가 손으로 직접 교정하는 것까지. 제 나이대 여성분들 심각한 분들 꽤 계신가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교정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주는 거.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엑스레이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엑스레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턱이 왼쪽으로 훅 돌아간 게 보이죠? 네. 그래서 목은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고 어깨는 또 오른쪽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 교정, 경추 교정, 흉추 교정이 다 같이 필요한 상태예요. 지금 보면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네. 제대로 교정 받으셔야 되고,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 소리 나는 거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오른쪽 턱을 같이 교정을 해서 제자리로 같이 갖다 놔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도 보면 목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역시자. 이 부분도 같이 교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뒤로 넘겨주는 교정치료가 같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허리도 지금 오른쪽으로 훅 돌아가 있고 골반은 이쪽으로 돌아가 있고 그래서 요추랑 골반 교정도 지금 필요한 상태고, 특히 4번, 5번은 되게 좁아져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디스크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교정은 네. 일단 턱이랑 목을 딱 교정하면은 일단 눈이 되게 편안해져요. 눈이 편안해지고 아까 말씀했던 두통 맞아요. 그리고 어지럼증, 밤에 잠자는 것도 도움이 되고 등을 교정하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빵 펴지면서 우리 숨 쉬는 것도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허리 쪽을 교정하면은 여기 가스 찾는 거, 소화 기능 이것도 같이 좋아지고, 특히 골반 쪽을 교정했을 때는 여자분들은 생리통도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척추 신경 교정 도수 치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랑 신경을 같이 치료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턱, 목, 등 그리고 허리, 골반 다 같이 교정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이제부터 몸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계시고 경추 3번, 4번. 아하, 지금 왼쪽도 안 좋은데 이제 오른쪽이 더 안 좋습니다. 오, 네. 여기 엄청 굳어있죠? 네. 오른쪽 돌려볼게요. 걸리고 왼쪽도 걸리긴 한데 오른쪽이 좀 더 걸리는 모습. 지금 높이가 달라요. 오른쪽이 낮아져 있고 열중샷. 이쪽 열중샷. 어깨 관절 자체보다는 이게 턱이랑 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턱, 목, 그리고 흉추도 같이 교정을 해줘야 돼요. 자, 앞으로 나란히 쭉 내려가 볼까요? 그렇죠. 보시면 높이가 확실히 오른쪽이 더 높아져 있어요. 뒤로 젖혀볼게요. 뒤로 잘 안 넘어가요. 자, 앉아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모습, 턱도 지금 돌아가 있고, 그래서 턱을 맞추고 목을 맞추고 등을 맞추고 골반 틀어진 거 맞춰서 양쪽 다리 길이까지 맞춰야 돼요. 다 알겠죠? 맞춰야 되네요. 혹시 도수치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아프지 않아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치료받고 나시면 되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부드럽게 교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턱 관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입을 편안하게 벌려볼까요? 편안하게 계시고 여기 오른쪽 여기가 우리 익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익상근이 상당히 많이 굳어 있어요. 이 익상근이 우리 3차 신경이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 턱관절이 부드러워지면은 3차 신경을 통해서 중뇌, 대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우리가 교정된
턱 관절과 경추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턱 관절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확실히 보면 텐션이 오른쪽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같이 교정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 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많이 불편하시죠? 네. 경추 여기 3번, 4번 많이 굳어 있어요. 편안하게 계시고 그냥 부드럽게 교정이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편안하게. 오케이. 놀랬죠? 여기 3번. 운동 오프죠? 네. 얘를 해결해놔야 돼요. 이걸 해결 안 해놓으면 자꾸 두통 생기고 맞아요. 눈 뻑뻑하고 맞아요.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를 풀어놔야지 두통이 좋아집니다. 편두통 환자들 자꾸 약 먹는데 사실은 턱관절이랑 경추 교정을 해주면 편두통 환자들도 되게 많이 좋아져요. 편안하게 계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 경추 2번, 3번 여기도 지금 많이 굳어있어요. 왼쪽. 교정 받고 나면 밤에 잠자는 것도 훨씬 더 편해지고 숨 쉬는 거, 눈 뻑뻑한 거 이런 것도 같이 좋아져요. 숨 들어 쉬고 후 그렇죠. 숨을 들어 쉬고 후 좋아요. 여기 엄청 굳어있네. 이것도 아프죠? 네. 여기 측두 옆쪽에 있는 근육도 엄청 굳어있어요. 자, 여기 어깨를 좀 풀게요. 네. 자, 옆에 쭉 당겨보세요. 그렇죠. 엄청 아프죠? 네, 여기, 여기 뒤에 회전근 뒤쪽인데 이게 풀려야지 어깨 말려있는 게 펴집니다. 이걸 풀고 나면 아마 훨씬 편해질 거예요. 엄청 굳어있어요. 여기도 엄청 굳어있고 편안하게 계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골반도 같이 잡을게요. 네. 숨을 들어 쉬고 후 내세요. 엄청 굳어 있어요. 지금 골반이랑 고관절이랑 엄청 굳어 있어가지고 같이 다 풀어줘야 돼. 오케이. 자, 이제 반대쪽 가볼까요? 이쪽도 엄청 굳어 있네요.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어깨가 뒤쪽이 회전근 뒤쪽이 엄청 굳어 있고 이쪽 극하근도 같이 풀어줘야 돼요. 됐어. 엄청 굳어 있어요. 오른쪽이 조금 더 안 좋아요. 편안하게. 오케이. 굽혔다가 끝까지 쭉. 굽혔다가 끝까지. 여기가 지금 너무 타이트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평소에 소화는 잘 되세요? 만져보면은 여기가 좀 딱딱하거든요. 지금 가스도 지금 많이 차있고 얘들이 다 이완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소화 기능도 훨씬 더 편해져요. 위염 있는 사람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자, 이제 등을 교정할 겁니다. 조금만 뒤로 올까요? 됐어요. 자, 숨을 들으시고 후 내쉬고 됐어요. 내려놓으시고 뒤로 한번 기대 볼까요? 자, 오른쪽 돌려볼까요? 왼쪽 굽히고 뒤로 펴시고. 자, 어깨 한번 움직여볼게요. 어깨 쫙 돌려보세요. 훨씬 나았네요. 훨씬 낫죠? 그래서 이게 턱이랑 목이랑 등이랑 허리랑 골반이랑 전체적으로 교정을 해서 좀 센터를 맞춘 거예요. 신기하게 눈이 이렇게 탁 트인다는 게 맞아요. 느껴지고 너무 신기해요. 이게 결국은 신경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눈이 잘 보여요. 눈 잘 보이고 숨 쉬는 것도 편안해지고 통증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기능까지 같이 좋아지는 거, 장기 기능까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는 제가 운동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